안녕하세요. 고똥남 시돌입니다. 이번 영상은 퓨전 360 최적화 및 오토캐드나 이제 뭐 기타 캐드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편한 인터페이스로 바꿔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지금 이제 그 마우스 포인터를 잘 따라가 보시면 중간 아래쪽에 표시 설정이라고 지금 이제 되고 있습니다. 요걸 누르십니다. 요걸 누르고 여기에서 환경을 눌러서 환경에서 차분한 블루로 가시면 제가 이제 강의했을 때 썼던 그 배경화면과 똑같은 화면이 됩니다. 두 번째로 이 그리드가 실제로 그리드라고 하면 이 격자 모양을 말씀드린 겁니다. 실제로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2D 도면을 갖다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이거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격자 레이아웃 격자 없애고 그리드의 스냅도 체크 해제합니다. 그 다음 그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 위에 자신의 이제 계정 가입한 이름이 있을 텐데 그 이름을 누르시면 여기 기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. 이 기본 설정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화면 이동 줌 궤도 바로 가기를 퓨전이 아닌 솔리드 웍스로 바꿔주시면 오토캐드나 이제 2D 캐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그 줌과 인의 그 인터페이스가 동일하게 됩니다. 그 다음 그 디자인으로 갑니다. 디자인으로 가서 디자인 기록 캡처 파라메트릭 모델 이것보다는 이제 기록을 캡처하지 않음이 훨씬 더 버벅거리지 않습니다. 대신 파라메트릭은 장점이 지금까지 썼던 걸 순서대로 되돌아갈 수는 있는데 뭐 실제로 그 모델링 할 때 이 파라메트릭 잘 유지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이 다이렉트 모델링으로 해서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자료로 갑니다. 이 자료에서 그 모델링 한 개 반짝반짝거리거나 음영이 생겨가지고 뒤에가 안 보일 확률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카테고리의 이 금속을 플라스틱으로 바꿔주시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여기 밑에 것도 똑같이 플라스틱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습니다. 그 다음 이제 그래픽으로 갑니다. 그래픽으로 가서 여기에서 프레임을 35보다 이제 30으로 내리면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쓸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집으로 갑니다. 데이터 수집에서 이 데이터 수집을 하면 이 네트워크상 계속 이제 전송이 되기 때문에 퓨전이 끊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체크 전부 해제해 줍니다. 그 다음 이 퓨전 설정이 마쳤는데 이거를 이제 껐다가 다시 키시면 이 설정 그대로 유지됩니다. 감사합니다.